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준비되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찬숙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깨끗한 통로 삼아주시고 듣는 심령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생각나는 친구들 있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2월 한 달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여 어떤 말씀에도 아멘 아멘 순종으로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어떤 순종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두근두근? 오늘은 아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멘 하며 순종한다고 하네요.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짜잔 하고 세워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땅을 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행을 시작한 지 40년이 흘렀어요. 뚜벅뚜벅뚜벅뚜벅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또 걸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자 걱정이 되었어요. 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 어느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어요. 여호수아는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을 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여리고성을 줄 것이다. 너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단, 7일째 되는 그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외쳐라.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순종! 다음 날이에요. 모두 여리고 성을 돌 준비를 마쳤어요. 제일 앞에는 칼을 찬 군인들이 씩씩하게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뿌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어요. 나팔을 든 제사장들만 나팔을 부고 모두 조용히 여리고성을 돕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조용히 한 바퀴를 돌았어요. 대신 나팔을 든 제사장들 나팔을 뿌 하고 불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6일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궁금했지만 꾹 참고 조용히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고 돌아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도자 제사장들이 뿌, 뿌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지금이다! 모두 크게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르르! 쾅쾅!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정말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오늘 말씀 여행 잘 다녀왔나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우르르 쾅쾅쾅 무너졌어요.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믿나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도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기 싫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치국 친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 기도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유치국 친구들 되기로 목사님과 약속해요. 약속!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길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